자,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뜻말하기. Eat. 먹다. EA가 무슨 소리 됐어요? E 됐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씨라 했죠? 그렇죠. 하다시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예요. 다음 계속해서. This. 이것. 가까이 있는 거한 개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름씨입니다. This is a car.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계속해서. Many. 많은. 그렇죠. 무슨 식, 많은이란 뜻일 때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많은이란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많은이란 뜻일 때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에요? 어떤 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어. 사람이 이름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보고, 뭐, 어떤 많은, 어떤 큰, 어떤 작은, 어떤 행복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씨입니다. Many는 어떤 씨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크인, 돌고래. 무슨 씨일까요? 이름씨. 이름씨. 자, 영어에서 이름씨를 쓸때한 가지 전에 얘기해 준거 있는데, 문장 속에는 만약에 한 말이면 어를 이렇게 붙여서 한 말이라고 문장 속에서는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마리일 때는 이렇게 더핀스에서 여러 마리라고. 이름씨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름씨가 다 잃은 건 아니고 셀수 있는 것일 때는 그래요. 물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ater 이런 표현도 하지 않고요. waters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셀수 없는 이름씨는 이런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ve 살다죠.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그 다음 계속해서 fish 뜻은 물고기. 물고기란 뜻일 때는 무슨 씨예요? 이름씨고, 낚시하다란 뜻일 때는? 그렇죠. 하다시로도 쓰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동물원. zoo, 동물원. 무슨 씨? 이름씨. 하나 있으면 뭐라고 문장 속에서 사용하고, 문장 속에 사용할 땐, a zoo. 둘 이상이면? zoos.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In Jews, 뭐 In Jews.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줄때 씁니다. 어디, 어디, 어디 안에서, In Jews에서. 계속해서. Ocean. 그렇죠. 무슨 씨예요? 그렇죠. 무엇, 큰 바다니까.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씨. 그 다음. Some. 조금 약간 그럼 some dolphins 뭐예요? some dolphins. 오케이, 아니고 몇몇 몇 마리의 돌고래들 이런 뜻이야. some dolphins 이렇게 하면 some water 한번 볼까? some water.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이는 거야. 오케이, 오 벌써 다 했네. 오케이, very good, 잘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오 이렇게 빨리 끝날 리 수가. 자, 문장 무지하게 쉬운 문장이죠, 오늘은. 오케이, 그래서 안 쉬웠어요, 문장? 오케이, 끝에가 그 문, 끝, 마지막 그쵸. 마지막 문장이 어려웠죠. 그래서 읽고 뜻. Fox and Bug. 그렇죠. 여기에 저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해줘. 뭐였더라? Fox and Bug. 오케이, 계속해서. A fox. 그렇죠. 영어 문장 속에 나올 때는 몇 마리인지 한 마리라면 어를 쓴다 해서 등장인물 소개하는 부분이네요. 뭐였더라? A fox. 그 다음? A bug. 한 마리의 벌레. 뭐였더라? A bug.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등장인물 소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소개가 나오네요. A box.
그렇죠. 하나의 상자도 있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물건. 뭐였더라? A box. 오케이. 그 다음. A bun. 그렇죠. 그냥 빵이라 생각하면 돼. 빵인데 종류가 bun이라는 빵이 있어요. 뭐였더라? A bun.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건과 등장인물 소개 끝났고요. 그래서 그렇지. The bug in the bun. 오케이. 그렇죠. 자, 여기서 성모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를 우리말 뭐 보면은 번빵 속이라 할게. 빵 속에 있는 벌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빵 속에 있는 이란 말을 우리말은 먼저 하고 벌레라는 말을 뒤에 해. 근데 영어를 봤더니 더 버그가 먼저 나와.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자, 빵 속에 있는 이런 말이 무슨 씨 덩어리냐 하면 어떤 씨 덩어리야, 이건 어떤 씨 덩어리. 어떤 벌레, 빵 속에 있는 벌레. 다른 벌레 말고 어떤 벌레, in the burning bug.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말은 어떤 씨가 아무리 길어져도 항상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영어는 어떤 씨가 길어지면, 아이고, 너무 길다. 너 주인공을 먼저 보내. 그래서 벌레라고 해놓고 어떤 빵 속에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벌레 어떤 벌레 빵 속에 있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in the burning bug 빵 속에 있는 벌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죠. 얘를 그래 뒤에 있는 이 말, 우리말에 뒤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The bug. The bug인데 어떤 in the bud. 얘가 뭐였다고? 그렇지. The bug in the bud.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뭐 읽고. 그렇죠. The bug in the fox.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는 버그가 어디 들어갔냐면 빵 속에 들어간 거야.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빵 속에 벌레 들어있는 빵인 거야 지금. 벌레 들어있는 빵인데 그렇죠. 눈치챘구나. 그렇죠. 그래서 the bun in the fox가 된 거죠. 얘가 뭐였더라? 그렇죠. 얘를 먼저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뒤에 있지만 우리말에서 the bun in the fox. 얘가 뭐였다고요? 그래서 the bun in the fox.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the fox in the box. 그렇죠. 어떤 여우 in the box in the box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그래서 이제 원리를 딱 요거부터 딱 쳐다보네. The fox in the box.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 오케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말 순서랑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영어 있는 거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고 뜻. bug is 그렇지. 따라 읽어보자.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 놀이야, 이거.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In the box? In the barn, in the fox, in the box.
그렇지. 이거 뭔 소리지? 그렇죠. 얘가 있다란 뜻이야, is가. 그렇죠. 어디에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벌레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 그렇죠. 다 뒤로 갔어, 뒤로. 상자 속에 있는, 여우 속에 있는, 빵 속에 이렇게 된 거야. 뒤에서부터 가네, 뒤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말에서 거꾸로 되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달리 한번 해볼까? 더 버그 is in the fox in the box. 오, 그렇지. 자, 이거 그림으로 선생님 그려줄까? 자, 본빵 있다. 빵.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버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빵을 누가 먹었냐면은 여우가 먹었어. 그치? 근데 이 여우가 어디 들어가 있냐? 상자 있는 안에 있는 거야.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The bug is 버그 is 그림을 봐. 그림을 봐. In the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 주는 월수금인 거 알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